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EXE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이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파이 인스톨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파이썬 프로그램을 .exe 실행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사전 준비사항이 있다면 .exe 파일로 만들고 싶은 파이썬 코드와 터미널 혹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파일 인스톨러의 설치 방법, 두 번째는 파일 인스톨러 사용 방법, 세 번째는 파일 인스톨러 옵션의 소개, 네 번째는 주의사항, 다섯 번째는 실습입니다. 먼저 파일 인스톨러 설치 및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스톨러를 설치하는 방법은 터미널을 키시고 터미널에 pip install 파일 인스톨러 이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게 되면은 파일 인스톨러 라이브러리가 다운받아지고요. 그리고 파일 인스톨러 라이브러리의 기본 사용 방법은 파일 인스톨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exe 파일로 만들고 싶은 파이썬 코드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시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파일 인스톨러의 디폴트 옵션으로 적용되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디폴트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과 사용 방법입니다. 아까 전에 기본 사용법과는 살짝 다르게 파일 인스톨러와 그리고 이 만들고 싶은 실행 파이썬 코드의 경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은 필수 입력은 아니고 없을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고 입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옵션 지정한 대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W, 마이너스 F, 마이너스 Ndame,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dd Data, 마이너스 마이너스 Collect All 뭐라 이러한 종류들의 옵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사실 지금 소개드리는 옵션 이외에도 다른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실제로 EXE 파일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마이너스 W 옵션입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W 옵션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윈도우드 옵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옵션이 같은 옵션이어서 어떤 명령어를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마이너스 W 옵션을 적용하기 전에는 디폴트 기본값으로 exe 파일을 실행할 때 콘솔 윈도우가 표시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W 옵션을 적용하지 않으면 콘솔 윈도우가 표시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exe 파일을 실행할 때 콘솔 윈도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마이너스 W 옵션을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콘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콘솔 윈도우가 켜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W 옵션을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GUI 기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굳이 콘솔 윈도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콘솔을 표시하지 않는 거. 그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GUI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W 옵션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F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 파일 이렇게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파이 인스톨러의 경우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가 필요로 하는 임포트된 그러한 패키징들을 exe 파일을 실행하는데 그런 환경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패키지를 쭉 읽어서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러한 패키지 파일들과 실행 파일을 생성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성시키게 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F 옵션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의 실행 파일이 있고 그 실행 파일과 나머지 패키지들, 의존성 패키지들, 그런 패키지들이 하나의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은 그 실행 파일이 패키지를 참고할 때, 모듈을 참고할 때, 그 디렉토리, 하나의 디렉토리, 생성된 디렉토리 안에 있는 그 목록들에서만, 서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의존 패키지들과 모듈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exe 파일 안으로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exe 파일만 딱 남게 되고, 나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의존성 패키지들, 그런 패키지들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딱 실행파일 하나만 딱 생성되기 때문에 배포할 때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exe 파일만 이렇게 있는 것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마이너스 F 옵션의 경우 exe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은 운영체제가 임시 디렉토리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그 exe 파일의 압축을 풀고 그 안에서 디렉토리 안에서 실행 파일이 실행되게 되는 형태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운영체제가 압축을 풀고 그러한 과정들이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실행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는 어느 정도 느려지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배포할지를 적절히 고려해서 마이너스 F 옵션을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N 네임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N 네임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임 이런 식으로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으로는 파일 인스톨러는 기본적으로 .py 파일과 동일한 이름으로 실행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름을 지정하고 싶다 했을 때 마이너스 N 네임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N 하고 지정할 이름 .exe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exe 파일에 이름을 미리 지정해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e 파일을. 다음은 마이너스 i 옵션. 마이너스 i 옵션인데, 마이너스 i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할 아이콘 파일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해당 아이콘으로 아이콘이 설정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일 인스톨러에 기본 아이콘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 아이콘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i 옵션을 적용해서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dd 마이너스 데이터 옵션입니다. 이 옵션의 경우 언제 필요하냐면은 파이썬 코드가 그 임포트된 패키지를 제외하고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이러한 파일을 직접 코드가 불러오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일 인스톨러는 이러한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 등의 데이터들을 읽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파일 인스톨러한테 이러한 데이터들도 같이 실행 파일로 포함시켜줘 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옵션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스 패스와 데스트 패스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소스 패스는 사용한 그 파일의 실제 경로. 그래서 뭐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으면 그 이미지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를 입력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데스트 패스는 그 이미지 파일이 코드상에서 불려지는 경로. 코드상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그런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을 사용해서 이 실행 파일이 해당 데이터들도 읽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뭐 .json 파일, .otf 파일, .txt 파일, 이미지 파일 이러한 파일들은 파일 인스톨러가 기본적으로 읽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일들을 뭐첫 번째 경우로 이러한 파일을 개발자가 직접 넣었을 경우, 코드가 직접 읽어오도록 했을 경우에는 -add -data 옵션을 통해서 파일 인스톨러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또 다른 경우로 패키지를 임포트 했는데 그 패키지 안에 있는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JSON 파일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파일 인스톨러는 그 임포트 되는 패키지 안에 있는 이러한 종류의 파일들을 읽어오지 않기 때문에 파일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콜렉트 올, 그 다음에 패키지라는 옵션을 통해서 해당 패키지에 있는 모든 파일을 전부 다 exe 파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줘야 파일 not found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exe 파일의 경우 실행될 때 운영체제가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하고 거기에 압축을 풀고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압축을 푸는 디렉토리의 이름이 매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는 사실 만약에 코드에서 파이썬 코드에서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파일을 읽어오는 경우라면 매번 경로가 바뀌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읽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경로 current path는 os.path. directory name 이러한 종류의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경로를 받아오신 뒤에 그 현재 경로로부터 상대 경로 현재 경로로부터 해당 파일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네, 파일을 나타내 주셔야 exe 파일에서도 정상적으로 그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습인데요. 첫 번째 실습은 간단한 콘솔 프로그램 helloworld.py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들고 한번 실행해 보는 그런 실습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 GUI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exe 파일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를 설정하는 방법과 import 오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helloworld.py 요 프로그램을 실행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helloworld pi는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터미널에 helloworld가 출력되게 됩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콘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콘솔 창에다가 helloworld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W 옵션, 콘솔을 표현하지 않는 옵션은 사용하시면은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F 옵션을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 그 정도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 옵션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인스톨러 하시고 그 다음에 헬로월드의 경로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빌드 폴더와 디스 폴더가 이렇게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디스 폴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헬로월드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이렇게 의존 프로그램들이, 의존 파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EX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EX 파일을 이렇게 딱 눌러보면, 네, 방금 콘솔 창이 딱 떴다가 사라졌는데요.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이게 실행이 완료돼서 다시 화면이 내려간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이렇게 켜놓고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네. 헬로 월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옵션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과 EX 파일 이러한 형태로 실행 파일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 지우고 다음으로는 마이너스 F 옵션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랑 똑같지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F 옵션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마이너스 F 옵션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 파일들 이 옵션하고 또원 파일 옵션하고 똑같은 옵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행 파일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네, 실행이 완료됐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디스트 폴더 똑같이 들어가 보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helloworld.exe 파일이 하나로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콘솔창에 떴다가 내려가죠. 그래서 얘를 한번 프롬프트에서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마이너스 F 옵션과 F 옵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확실히 이렇게 마이너스 F 옵션을 적용하면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까 첫 번째로 실습했던 헬로 월드보다는 조금 복잡한 GUI 기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학원 출석부 파일,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부 파일, 연구소 출석부 디렉토리 이렇게 세 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자동으로 출석부를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헬프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프로그램이고 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실행 파일로 생성할 때 어떤 옵션을 줘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help.txt 파일을 읽어오는 그러한 코드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help.txt를 읽어오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드가 있을 경우에는 파인스톨러는 자동으로 이걸 읽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 파일을 읽어온다는 것을 지정해 주셔야 실행 파일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대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행 파일로 만들 때 절대 경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파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경로 현재 위치를 불러온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의 위치를 불러오는 코드 다음에 거기에다가 help.txt를 더해가지고 현재 경로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구성하면은 상대 경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파일의 위치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일단 처음으로 GUI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GUI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w 옵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콘솔 윈도우를 표시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w 하시고 -w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실행 파일로 배포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깔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 옵션 웬만하면 적용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help.txt 이 help.txt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로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파인스톨러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add data 하시고 이 help.txt 소스 파일의 패스 소스 파일 패스는 지금 현재 출석부 프로그램 안에 help.txt가 있죠. 그래서 현재 경로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이 이 help.txt를 읽을 때 현재 경로에다가 help.txt를 더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lp.txt가 들어가야 하는 읽는 위치는 현재 디렉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디렉토리를 표현하는 콤마 하나를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실행 파일이 지금 runcode.py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뭐 -n 하고 test.exe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서 한번 실행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파일 인솔러가 실행 파일을 만들어 냈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디스트 폴더 안에 test.exe 파일이 생성됐습니다. 아까 전처럼 확인해 보시면은 네, 이렇게 원래는 runcode.exe로 생성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네임 옵션을 줬기 때문에 exe로 이름이 설정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아이콘은 파인스톨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디폴트 옵션 아이콘으로 설정이 됐고, 그리고 네 마이너스 F 옵션을 줬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생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어떤 오류가 발생했냐면 파일 not found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네 커스텀 티킨터에서 블루.json 파일 요 파일을 지금 읽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아까 전에 주의사항에서 설명드린 거랑 동일하게 임포트한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그러한 데이터 파일을 참고하게 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도 파인스톨러는 이를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콜렉트 올이 옵션을 통해서 모두 다 불러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은 이러한 에러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파일들을 지우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이 옵션하고 동일한데 한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콜렉트 마이너스 올 하고 커스텀 티켄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더가 발생했네요. 콜렉트 월로 계속 수정을 했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 파일을 잘 만들었고요. 디스 폴더 가시면은 test.exe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잘 실행이 되죠. 이렇게 help도 이렇게 텍스트 파일 잘 읽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add 옵션,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collect all 옵션. 이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파일 not found 에러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파일 인스톨러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 파일로 만들 때그 코드에 작성한 어떠한 코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옵션을 주는 게 좋을지 이거를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옵션을 잘못 주게 되면은 뭐 파일 not found 에러라든지 여러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뭐 배포하는 파일이 복잡해진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옵션을 선택하셔서 실행 파일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